안녕하십니까. Chapter 21, 열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Number 1, four times that night. 그러면 그날 밤 네 번이나 Tom dreamed about the gold. Tom은 금에 대해서 꿈을 꿨습니다. And four times he woke up to find his hands empty. 그리고 네 번이나 그는 빈손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깨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이제 금을 자기 손에 쥐는 그런 꿈을 꿨겠죠. 근데 일어나면 없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2번. He had never seen such a large amount of money in his whole life. 그는 평생에 그렇게 많은 돈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거는 톰 소여가 살던 시절에는 무슨 신용카드가 있다든지 뭐 BMW 자동차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의 상징은 오직 손에 쥘 수 있는 돈, 금, 보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상자 금화는 사실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 정도 보통 카메라 통 정도의 금 한 상자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눈앞에서 봤다는 거는 아주 놀라운 일이죠. 3번. He went out to look for Huck. 그는 나가서 Huck을 찾았습니다. 또는 Huck을 찾기 위해 나갔습니다. 되겠죠? To look for, 찾기 위해서니까. 4번. If Huck didn't say anything about the adventure, 만약 Huck이 모험에 대해서, 그 모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면, then Tom would know he had only dreamed it. 그렇다면 Tom은 자신이 겨우 꿈을 꾼 게 다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현실이 아니란 걸 알았다는 거죠. 5번. If we hadn't put our tools in the corner of the haunted house, 만약 우리가 그 귀신 쓸린 집에 또는 폐허가 된 집에 집 구석에 도구들을 두지만 않았더라면 we would have거든요. We would have that money. 우리는 그 돈을 가졌을 거야. 말입니다. 6번. We've got to find him, Huck. 우리는 그를 찾아야만 해, Huck. 인디언 조를 찾아가서 이제 그 금화를 빼와서 오겠다는 거죠. 7번. Maybe it's the number of his hotel room. 아마도 그것은 또는 어쩌면 그것은 그의 호텔 방 번호일지도 몰라. 8번. There are only two hotels in town. 마을에는 호텔이 두 개밖에 없어. 9번. The first hotel that Tom went to had a number two room. 톰이 찾아간 첫 번째 호텔에는 2번 방이 있었습니다. But a young person was staying there. 그러나 그곳에는 젊은 남자가 묵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10번. The door of the other hotel room. 그러면 호텔 룸의 다른 문은 enters into 호텔 방의 다른 문은 enters into an alley at the back of the hotel. 호텔 뒤에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방에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호텔 뜰 안에서 들어가는 거, 하나는 호텔 방에서 이제 호텔 뒷골목으로 나가는 그런 문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짧고 금방이지만 이번 열 문장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번역 적으셔서 제출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